안녕하세요. 네. 조심. 음악학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음악학원 통화 어제 하신 분 맞으시세요? 네. 이름이 네네 맞아요. 우리 한번 같이 레슨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네, 저번에 전화하셔서 같이 레슨 했던 거 아예 기타 처음 잡아보셨다고 그때 했는데 네네 아, 네 맞으시죠? 네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다시 기타 재밌었나요? 다시 오셔서 너무 기쁘죠. 네. 네, 저번에 우리가 코드 4개 배웠던 거 맞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쭉 하실 건가요? 첫 레슨은 제가 대부분 사람마다 비슷하게 하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계속 하실 거면은 제가 사람마다 레슨을 이렇게 좀 다르게 짜지요. 그래서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아, 그럼 오늘 레슨 그러면 기타는 사셨나요? 아, 집에 있으세요? 나? 아, 네, 네, 물론 괜찮죠. 오래된 기타인가요? 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럼 제가 잠깐 기타를 가져올게요. 네, 기억하시죠? 저는 기타가 세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기타도 그 중에 있죠. 이게 제일 좋아하는 기타예요.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요. 네. 네 나중에 고객님도 기타 막 잘 치게 되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도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G family로 배웠는데 G, D, E minor하고 C가 있었어요. 아, 집에서 연습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쵸. 기타는 레슨 때 배우는 것보다 그 레슨 사이에 그 시간대 혼자 연습하고 그때 진짜로 배우는 거죠. 아우 네. 아우 진짜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만 그러면은 아주 빨리 코드를 리뷰할게요. 오늘 그 코드 리뷰하고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릴게요. 노래로 바로 들어가면은 기타가 빨리 재밌어지거든요. 하고 기타가 재밌어지면 이제 강사님 없어도 그냥 혼자 배우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드는 G 코드였죠.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아시니까 제가 바로 그냥 빨리 소리 있게 들으시라고 리뷰를 해드릴게요.
위치한 소리, 그죠? 네,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연습 많이 하셨나 보네요. 혹시 손가락 무슨 딱딱해졌어요? 네, 많이 치면 여기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냥 처음 쳤을 때는 아 손가락이 아파서 오래 못 치는데 나중에 딱딱해져서 진짜 한 시간 쳐도 진짜 안 아파요. 네, 아직 안 딱딱. 마지막은 C코드였어요. 기억하시죠? C코드 계단처럼 생긴 코드 한번 치겠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네, 저 되게 놀랐어요. 와. 자, 그러면 노래는 금방 배우시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시작이란 노래인데요. 네, 조금 몇 년 됐죠 노래가. 근데 되게 노래가 멜로디도 좋고 코드는 심플하고 그래서 배우기가 되게 좋아요. 예, 좋아하세요 그 노래. 다행이네요. 네, 이제 저희 우리 레슨 끝날 때쯤 그러면은 제가 종이를 줄 테니까 좋아하시는 노래들 배운 코드하고 어울리는지, 우리가 배운 그 리듬하고 어떤 게 어울리는지 제가 조사해서 그 다음 이렇게 레슨 따로 짤게요. 그쵸? 고객님만의 레슨 따는 거지. 네, 그쵸?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노래 리듬은요. 팝송들은 다 4분의 4니까 그런 리듬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먼저 시작하는 코드가 G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G키죠. 네. G에서 하나 둘 D로 가요. 하나 둘 그다음 Em으로 가요. 하나, 둘, 오, 잘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G, 하나, 둘, 하나, 둘, D, 하나, 둘, 하나, 둘, E 마이너, 하나, 둘, 하나, 둘. 네, 잘했습니다. 그걸 노래랑 합치면요.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은요 C 코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G, 그 다음 C, 그 다음 D. 네, 잘 따라 하시네요. 근데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C, G, C, 다시 D. 네, 그래서 이거는요 C 하고 G 하고 C 할 때 두 박자가 아니고 한 박자예요.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첫 라인이랑 합쳐서 다시 쳐볼게요. 노래 부르면서 할게요.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시내가 정말지 왜 이러는 거지. 네, 그 다음은요 다시 똑같이 G, G, D, E 마이너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다시 하면요 내가 말 왜 마지막 라인은요 C 두 박자 D 두 박자 G 네 박자였어. 네, 그게 첫 verse예요. 쉽죠? 한 번만 먼저 다시 할게요.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이라는 거지. 다시 G로.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C.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네, 그 다음 이 노래는요 프리코러스로 들어가요. 그거는 E 마이너에서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그래서 E 마이너에서 맨 끝에 G.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G로 그다음 G가 되게 짧고요. 다음 다시 C, G, C, D. 네, 노래는 대부분 패턴이 있어요. 여기는 C, G, C, G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게 또 나오거든요.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나 C, G, C.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네, 잘했어요. 그게 프리 코러스입니다. 이제 코러스로 들어가는데요 코러스도 거의 패턴이죠. 다시 G D E 마이너 다음 우리가 말했던 C G C 하고요. 그래서 그 파트만 해볼게요.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 네, 이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아우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요. 이제 코드가 외우시면 나중에 빨리 바꾸시면은 노래가 되게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노래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은 오른손 전혀 걱정 안 했고요. 그냥 저는 밑으로만 내렸어요. 스트러밍 같은 거 전혀 안 했고. 그래도 노래가 듣기 좋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냥 밑으로 내리셔도 돼요. 진짜 저처럼. 하나, 둘, 셋, 넷 하면 다 그냥 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배우, 이걸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배우셔서 연습하셔서 다음 우리 만날 때 노래를 같이 칠게요. 네, 재밌겠죠? 네, 재밌어요. 나중에 막 다른 악기들이랑 치고 막 그럼 그때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되게 잘하시네요. 줄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바꾸는 걸 추천해요. 네. 프로가 아닌 이상은 프로들은 아마 3개월에 한 번 바꾸는 것 같고요. 진짜 많이 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안 쳐도 1년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3개 오더했는데 진짜 12불밖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럼 혼자 나중에 제가 어떻게 줄 바꾸는 것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음악 가게 같은데 가서 안 해도 돼요. 네, 특히 줄 바꾸는 거는 집에서 하셔도 돼요. 네, 다음 레슨은 나중에 연락해 주시면은